녹색 쉼표 단양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 여유로운 삶의 쉼표 찍어봅니다. 신나는 라이브가 있는 아침, 아침엔 트로트를 틀어줘. 가수 진시모 씨와 함께할게요. 제철 맞은 자연산 대문어 만나러 고성 대진항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거 참 중요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미팅 또는 소개팅으로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제천시에서 이 청춘 남녀들을 대상으로 미팅을 주선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제천시가 최근 두근두근 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네. 청춘 남녀 맞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두근두근두근. 네, 이를 통해서 새롭게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가고 싶은데. 네. 남녀 참가자분들이 1박 2일 동안 함께 뭐 스피드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첫인상 투표 이런 거 우와, 재밌잖아요. 너무 하시고 싶으신 얼굴이. 네, 너무 살자라도 뭐 커플 게임도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로의 좀 마음도 좀 확인해 보고 서로 이제 마음을 좀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혜선 씨도 뭐 만약에 저기 처녀 때였다면 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요? 근데 하지만 너무 원하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재밌겠다. 이런 얘기 듭니다. 너무 설레시는. 네. 이게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 심화와 또 혼인율 감소로 인해서 제천시가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행사인데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또 혼인율이 감소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래요.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왜 막 신나했냐면 사실 저만 해도 예전에는 아, 그런 소위 말하는 인위적인 만남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는 인연이 안 온다.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생각했던 타입인데 인연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충분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 갈까 말까 주변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나는 마음으로 가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도 혹시 이색적인 만남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대학생 때 남자친구를 조별 발표하면서 만났거든요. 오, 네, 그때 저한테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원래 남자들이 관심이 있으면 내용을 둘째 치고 일단 자꾸 막 찔러보면 자꾸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네. 예. 아유. 괜히 뭐, 두근두근 설레네요. 그러네요. 네. 네, 좋습니다. 두근두근 설레게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가볍게 입고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습도가 높진 않아서 그늘에만 가도 시원해지기 때문에 활동하시기에는 무리는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복산 행각에 의해서 기온이 떨어져 대부분 지역이 1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음성이 11도, 청주가 15도, 괴산은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6도에서 28도로 일교차는 여전히 15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초미세먼지가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더워지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바람은 계속 불어들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건강기능식품 구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구입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마크를 확인해보세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품 명의나 관리번호를 입력하면요. 제조 날짜와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죠. 박찬우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활력남, 심표 같은 남자. 네.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심표 같은 남자가 나왔어요. 좀 느낌 있는 표현인데 사실 심표가 멈춤과 휴식 뭐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아, 그렇죠. 쉬겠다는 의미인가요, 지금? 아, 안 나온다는 의미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지역 가운데 그 단양이 바로 심표가 잘 어울리는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심표 얘기를 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요. 이 녹색 심표 단양에 와서 심표
거를 제대로 찍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단양이 예전에 뭐 도담산봉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사랑받는 곳도 있지만 네. 최근에 왜 만천하 스카이워크 맞아요. 같은데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사랑받았던 곳 최근에 또 지어진 곳에서 정말로 쉼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단양 어디서 쉼표를 이렇게 찍고 오셨나요? 단양 하면 또 이런 관광 명소가 많잖아요. 예, 예. 제가 이번에 쉼표 찍은 곳은요 바로 소백산입니다. 네. 이 산과 숲이 주는 고요함과 따뜻함이 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는요 소백산 자연휴양림에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해요. 관광도시 단양. 단양 팔경을 비롯해 천혜의 관광자원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단양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녹색 시표! 이 관광도시 단양을 걷는 말인데요. 이 단양은요, 이 단양 팔경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양에 오셔서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요, 이 단양 소백산에서 제대로 된 쉼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녹색 쉼표를 제대로 찍기 위해 찾은 곳은 바로 단양 소백산입니다. 철쭉으로 물든 아름다운 소백산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에 쉼표 하나 찍고 힐링해보세요. 아유,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은요, 이 소백산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네. 곳인가요? 아, 이곳은 소백의 전기를 예, 온몸으로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 뭔가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러면 편히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숲을 벗삼아 천천히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숲이 주는 맑은 공기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랍니다. 그런데 이곳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설사님,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죠? 승마장 맞죠? 예, 맞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예, 모든 사람들 다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와, 이곳에 오면은 그 자연 휴양림도 즐길 수 있고 또 이 자연의 말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네요. 소백산 자연 휴양림 내에 승마장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승마장 안엔 네 마리의 승마 체험용 말들이 있었고요. 승마 교관들의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 아래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백산 자연휴양림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승마장을 만들게 됐는데요. 자연에서 말과 함께 교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체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휴양림 안에서의 승마 체험!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헬멧까지 쓰고 체험해보겠습니다. 출발! 사실 휴양림에서 말을 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 산속에 와서요. 이 말을 탄다니까 네. 정말 진짜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 탈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은 이제 말이 겁이 많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시고 예. 갑작스런 손짓이나 이제 말 엉덩이 뒤쪽으로 가는 건 더더욱 안 되고요. 조용히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조용히요? 네. 그것만 지키면 되나요? 긴장을 하시면 말도 긴장하기 때문에 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용히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발 끼시고 올라가세요. 내가 긴장하면 말도 긴장하고 내가 편안해야 말도 편안해진다니 이거야말로 교감의 정석 아닌가요? 해설사님도 태어나서 처음 승마 체험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교관이 끌어주는 온순한 말 위에서 정해진 코스대로만 움직이니 절대 긴장할 필요 없답니다. 초보자도 금방 익숙해지고 말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승마 체험이었습니다. 이곳 휴양림 승마 체험장은 야외 승마 체험장 시설까지 확충할 계획이라니까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높은 산에서 또 이 말 위에 올라가니까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이 허리에도 되게 뭔가 강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휴양림 와서 꼭 말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재밌어.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의 이색 승마 체험을 끝내고 이번에는 또 다른 체험마을로 향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이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했는데요.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해설사님, 이곳이요 정감록 명당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뭔가 정감하니까 정감이 가고 록은 무슨 그 숨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예, 조선시대의 민간들에게 널리 유포된 예언서인 정감록에서 언급한 전쟁이나 환란이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십승지 마을을 스토리텔링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전쟁이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 마을과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어 정감록 체험마을이라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곳에는 북카페 등을 조성해 가족과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명당 자리에서 책도 읽고 자연의 아늑한 숨결도 느끼고 또 명상과 사색에도 잠길 수 있답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숙박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깨끗하고 정갈한 시설에 숲이 주는 아늑함 때문에 이곳에서 제대로 쉼표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전망대에서 서면 한 폭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답니다. 와, 정말 가슴이 탁 트인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곳이 녹색 쉼표로구나. 단양에서 여기 이름난 동네니까 이래 걸어 공기가 좋고 또 살기가 너무 좋고 바다를 잃고 강을 잃다 보니 속이 시원하고 아주 그냥 속이 확 터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휴양림 내에 화전민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옛 너와집과 초가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안에 이런 초가집과 너와집이 있다니 이것 또한 신기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와, 이거 텐마루 진짜 오랜만에 앉아봐요. 예, 그렇죠. 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옛날 화전민들이 살던 곳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이에요. 이 화전농업이란 것은 예, 산간 지역에 들풀이나 작목 등을 태워서 농사를 짓던 경작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모두 자취를 감추었어요. 근데 이곳에 우리가 3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모두 자취를 감추고 그 터만 남은 곳에 우리 단양군에서 이곳에다가 예, 화전민촌을 조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전민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분들의 삶의 자취를 복원해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한 곳이랍니다. 단순히 초가집과 너와집을 전시만한 게 아니라 이곳에 묵어가며 화전민의 삶을 체험하고 공감하게 했는데요. 이곳 초가집과 너와집에서 누군가는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화전민 체험을 통해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오늘 제가 이 해설사님이랑 다녀보니까요. 뭔가 그 꼭 특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이 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더 특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이 대한민국 녹색 쉼표랍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요, 이 삶에 있어서 쉼표를 찍기 위해서는 단양 소백산으로 꼭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일상의 피곤함을 벗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쉼표가 필요할 때 단양 소백산으로 오세요. 소백산에 잠시 머물다 보면 어느새 치유되고 회복될 겁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아, 이게 특별한 게 사실 없어도 찬용 씨 뒤로 보이는 그 파란 녹색 5월의 숲 이것만 보여도 정말 마음이 예. 확 쉼이 오는 느낌. 맞아요. 진짜 다르네요. 오죽하면 산림 치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번에요 이 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이 나무와 네. 숲의 정취를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쉼표 제대로 찍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휴양림 안에서 승마 체험도 할 수 있네요. 예. 여기 산 속에서 하다 보면 너무 특별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직 이제 실내 승마 체험장만 운영이 되고 있지만 네. 이제 곧 조만간 말을 타고 숲속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진짜 어디 해외 나가서 하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네. 이런 체험도 곧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 네, 잠시 후에 찬호 씨는 함께 또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쉼표 없이 잠깐 있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계세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진심원입니다. 보약 한 잔 올리겠습니다. 힘찬 하루 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 친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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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신나는 라이브가 있는 아침. 아침엔 트로즈를. 틀어줘. 네. 네. 아, 정말 신나는 라이브로 너무 세상에 신나네요. 보약한 척을 저희가 지어 먹었습니다. 들이마셨습니다. 네, 들이마셨습니다. 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침 라이브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채스로 함께하는 틀어줘. 여러분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매주 오늘 이 시간은요 트로트 가수를 초대해서 아침에 라이브를 통해서 생생하게 초대 가수의 노래를 라이브로 전해 듣고요. 네. 또 가수들의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문자와 채팅방으로 참여가 가능하신데.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 네, 궁금하신 이야기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죠.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네. 드려야죠. 자 오늘은 보약 같은 친구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진심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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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그 명품 라이브를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심원 그가 누구인가 우리 박찬원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트로트를 틀어줘! 오늘 초대 손님은 진심원 씨입니다! 예! 2016년 성인가요 차트 1위! 1위! 노래방 차트 1위! 노래교실 강사들의 최고의 창고!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노래 보약 같은 친구의 가수 진심원.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 출신으로는 최초로 강변가요제 입상! 곱고 앳된 외모에서 거칠고 매력적인 발성으로 낯설은 아쉬움,
바다를 사랑한 소년, 애수 등의 명곡들을 남긴 그는 동료 가수인 김범룡의 조언으로 트로트에 도전! 둠바둠바라는 세미트로트 곡으로 변신해 성공합니다. 이후 2015년 보약 같은 친구를 발표! 진정한 트로트 스타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트로트계의 보약! 한번 들으면 자면서까지 흥얼거리게 되는 곡인가요? 보약 같은 친구의 진심 옷! 오늘 프로조를 들어주의 초대 손님입니다! 아, 정말 보약 같은 소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옆에서 이게 아침부터 활력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조금 부담되시죠? 처음부터 자리가 좀 떨어지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자, 어쨌든 멋진 소개를 저희가 잘 들었고요. 보니까 MBC 강변가요제 출신 저희 뭐 거의 고향에 돌아오셨다라는 느낌도 벌써 듭니다. 제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끔 종종 들리는 그런 편인데요. 갈 때마다 보약 같은 친구가 맨날 나와요, 진짜. 아니, 저도 실감하시죠? 저도 이 보약 같은 친구라는 노래가 휴게소에서 나온다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시몬아, 여기 휴게소 가는데 네 노래 나와. 아니, 갈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노래 떴나 본데?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지방 다니면서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제 노래가 자식보다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데 엄청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거기서 이제 그 CD 파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그런 분들이 막 아는 척하고 뭐 사진 찍어달라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벌써 채팅창에 저기 문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박용식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네, 진심호 씨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이 몇 개 된다. 애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언젠간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그대여 제발 내게로 돌아와줘요. 이런 너무 좋네요. 네, 바로 그냥 선물 주시네요. 네. 자, 소리종사님께서도 진심호 씨는 저 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했다. 목소리가 가늘하다가 귀여운 얼굴에 노래 잘하고 제 또래 여자애들 뻑 같잖아요. 이거 표현이 괜찮나요? 아니 근데 그 귀엽다라는 얘기를 데뷔할 때가 이제 스무 살 때인데 지금도 귀엽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본인 스스로 지금. 아 근데 귀여우세요 진짜 옆에 보니까. 동안이신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민님께서 와 진심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여러분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뭐 보약 같은 친구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근데 이 노래에 관련해서 탄생에 또 좀 비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노래는 제가 그 개그우먼 박수림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게스트로 나갔는데 전화 노래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애청자분들이 전화해서 노래 자랑을 하는데 그때 그 부산에 계셨던 어떤 어머님이셨는데 노래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막 응원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사평하면서 아니 어머니 어떤 친구분들이길래 이렇게 재밌어요? 이랬더니 우리 보약 같은 친구야 이래서 제가 그때 진짜 띵 뭐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제목 좋다. 영감을 그래서, 딱 받으셨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바로 보약 같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사랑받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진짜. 가수분들이 사실 다른 사람의 얘기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저희 이제 보약 같은 친구로 지금 인기 끌고 있는데 사실 영배님께서도 지금 제 나이 때는 진심원의 낯설은 아쉬움이 인기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뭐 애수, 낯설은 아쉬움 원래 또 사랑하셨던 곡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또 여러분 보약 같은 친구 요즘 뭐 대세곡이니까 많이들 좀 애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노래로 차트 1위를 정말 오랫동안 차지하셨어요. 차트 1위는 진짜 한 51주인가 계속 1위 했고요. 51주. 네, 그게 진짜 꿈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사랑받게 된 이유가 이런 가사 같은 게 제가 타겟을 정확하게 정했어요. 타겟을 이거는 분명히 이제 50대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음악을 만들자. 그래서 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자네란 가사, 뭐 보약이란 가사. 예를 들어 30대면 보석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보약을 넣고 하면서 야 보약이 뭐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보약이 들어가니까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자식들은 전부 객지 나와 살죠. 네네네. 몸이 안 좋은데 병원 가야 돼도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분하고 같이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맞아요. 끝나고 식사하고 맞아요. 운동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친구분이에요. 친구가 친구네요. 그래서 급할 때는 진짜 자식보다
친구예요. 친구, 가까이 있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자식보다 친구가 좋고 자네가 최고야 이런 아. 가사가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 만들 때 진심호 씨 목 상태가 아, 굉장히 네. 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때가 제가 이 노래 만들 때 당시도 이제 성대 결절에 있었어요. 아. 근데 성대 결절을 한 번 수술하고 그때가 두 번째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녹음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면서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네. 일부러 좀 편안하게 만들자. 그래서 아. 이제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편안한 음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아. 편안하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이 된 것 같아요.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노래 교실 같은 데서도 그냥 편안하게 부르고 네.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운이 좀 좋은 게 아니었나. 잘 되려면 모든 네. 이렇게 오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다 잘 돼요. 우주의 기운이니까 도와주는 게 있다니까요. 네. 네. 아니 제가 이 보약 같은 친구 네. 딱 들어봤을 때도 저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머님들 사이에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님들에게 인기 받으려면 이 노래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네. 방법 없을까요? 아니 아까 진심을 부를 때 저도 막 따라 부르게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을까? 아니, 이 노래는 사실 가창력을 뽐내는 노래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정말 제 스타일로는 편안하게 가사 전달을 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 뭐라 그러죠? 자기 스타일대로 예. 감정 표현을 하면서 가사 전달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제 스타일도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채널 돌아가겠는데요. 쥐어짜는데요 진짜. 부담스러운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아니 뭐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이런 트로트라는 것이 좀 인간적이고 또 예, 솔직하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잘 재밌게 하다 보면 이제 있는 분들이 또 호감, 공감을 갖고 네. 접근을 하는 거죠. 네. 너무 냉정하고 진지해도 안 되고. 또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학생이 중학생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네네. 정말 재밌게 불렀다고. 내 친구야 forever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불렀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지금 뭐 실시간 채소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저기 이종권님도 아침에 드린 정말 보약이네요. 하뚜하뚜 날려주셨고 네. 아까 0308님께서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의 할아 어디 갔나요? 7158님 네. 나왔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5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 너무 좋은 선물을 아침부터 와. 받아서 기분 좋다고 지금 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보약 같은 친구 지금 저희가 기분 좋게 들었는데 혹시 진심원 씨의 보약 같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보약 같은 친구가 참 많은데요. 이제 보약 같은 동창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저 자켓에 보면은 동창 중에 진짜 보약 같은 친구 부성만이라는 친구를 자켓에 찍었고 그다음에 보약 같은 친구가 누굴까 사진 찍으면서 막 생각을 해보니까 저하고 이제 한 17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제 매니저죠. 제 일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까지 같이 생활하는 친구. 어떻게 보면 17년을 같이 생활했다고 네. 보면 정말 야, 그런 보약 같은 친구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요. 사실 이제 보약 같은 친구라고 하셨는데 제 주위에 보면은 막 또 술 먹자고 막 꼬시고 막 이렇게 나쁜 친구들인데 네네. 이런 사약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아니, 너무 없을까요? 무리수 아닌가 사약 같은 친구는 좀 아니 뭐 그런 친구도 있는데 전 그런 친구보다 좀 이렇게 도움되는 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말이라도 술자리에서도 야 넌 이거 좀 고쳐봐 예, 예. 이런 게 좀 보약 같은 친구 같아요. 우리 안성배 씨가 매니저이면서도 정말 17년째 거의 전참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 MBC에서 보고 계시면 저희 네. 꼭 좀 섭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목요일 코너 틀어줘. 매주 초대 가수의 노래를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들 문자와 채팅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궁금하신 이야기나 재미있는 댓글 아래 문자 메시지 참여 나가고 네네. 있죠. 함께해 주시고요.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3845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네, 진심호 씨 바디를 사랑하시 바다를 바다를 사랑하시네요. 아, 바디 사랑할 수 있어요. 바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디 사랑해요. 네, 예.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서 바다를 사랑했네요. 애수 등 발라드 가수였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바디가 세긴 세네요. 네, 바디가 인상적인데. 아니, 제가 그 발라드를 부르다가. 네. 우리 김범용 선배님하고 정말 절친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노래하는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계속 듣더니 잠깐 보자 그러더니요. 야 심원아 너는 세미 트롯 장르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발라드도 좋지만 너는 곡에 너 목소리에 맞아. 그래서 제가 저는 선배님 말씀을 좀 잘 듣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것을 바로 바꾼 것이 이제 애수 때부터 이제 제가 세미 트로트로 시작하면서 애수부터 진짜 인기 좋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약 같은 친구라는 이제 트로트까지 이제 들어온 거죠.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김범용 선배 말씀이 가장 저한테는 예, 예, 저, 계기가 된 거죠. 예. 아까 저기 그 채팅방에서도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는데 지금 어떤 분이 보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제 제주도 출신이라고 아까도 잠깐 소개가 됐잖아요. 네. 사실 제주도 계신 분들은 왜 육지 간다는 표현 쓰시는데 육지 간다 예. 처음에 섬에서 데뷔는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신문 기자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음악은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룹 사운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법대 들어가서 이제 기자 공부를 하고. 아, 법대 나오셨어요? 네네. 말 조심해야 되겠네. 근데 뭐 노래하는 법이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1학년 때 이제 우리 그룹 사운드가 강변가요제를 출전해야 되는데 7명이 다 나갈 수 있는 육지로를 갈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그 싱어만 가자. 지금 젊은 시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싱어만 가자. 그래서 이제 싱어만 우리 친구들 돈 모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예선을. 그때 MBC 4차 예선 했거든요. 예. 정동 MBC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남이섬 본선까지 들어갔죠. 24명. 그중에 12명 뽑고 거기서 참 그 재밌는 일이 참 많았는데 와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니 요즘 그 하이라이트에 양요섭 씨 닮은 느낌도 좀 있고요. 진짜. 와, 오, 저 진짜 귀여우시네요. 사실 어르신이었지. 아니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가수 김범용 씨랑 어떤 친분 있는지 더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깊다고 들었어요. 제가 우리 김범용 선배님이 애수를 제작을 했죠. 이제 제 노래를 듣고 휴머러스 세미 트로트를 하는데 내가 제작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형님이 제작해 주시고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반지하 살 때예요. 제주도에는 반지하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모질래서 이제 그 돈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반지하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침에 보면 이제 출근할 때 사람들 발만 보이거든요. 그때 좀 힘들었는데 형님이 한번 집 근처로 와라.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제 물난리 겪고 형님 집 근처로 또 반지하를 갔어요. 그때 제가 월세가 없어서 형님이 월세 내주시고. 한 1년을 그러면서 형님 밑에서 이제 배우고 녹음하고 이러다가 애수가 뜬 거예요. 애수가 뜨면서 이제 또 1층으로 가고 2층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형님은 저한테 이제 멘토시고 뭐 호적에만 없지 그냥 친형제입니다. 예. 그 형님의 도움이 또 있었기에. 네네네. 네, 뭐 김병훈 씨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혹시 진심원 씨가 좋아하는 다른 가수 노래는 뭐가 있나요? 또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그 힘들 때 혼자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그 장철웅 씨가 부른 서울 이곳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그렇죠. 딱 고향 가고 싶을 때, 친구 보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마음 울리는 노래. 아무래도 난 마이크 좀 그래도 마이크를 지금.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뭐 이런 노래죠. 아니 진짜 힘들 때 불렀던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다른 가수 노래 말고 본인 노래 중에서는 그러면 이 보약 같은 친구가 가장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요새 저 잘 나가니까 아주 좋죠. 아주 원래 요즘 잘 나가는 진짜 보약 같은 노래인데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어머니라는 노래. 아 어머니라는 노래. 이 우리 어머님이 좀 많이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 위암 수술하시고. 고관절 양쪽 수술하시고 아이고. 눈 수술하시고 이러면서 병원에 이제 오래 누워 계셨는데 그 마취 안 깨는 모습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잠이 안 와갖고 이제 아침 6시쯤 될 때까지 잠이 안 오는데 그때 제가 기타 잡고 이제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너무 이 노래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찾아 들으시면 같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1607님께서는 심지어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저기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진 진정 시
심원 자네는 뭔? 뭔 보약 같은 가수야. 뭔이 어려운데 살려주셨어요. 아, 예.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뭐 정말 라이브로 아침에 생방송으로 진심원 씨 모셔서 라이브도 네. 듣고 많은 말씀 네.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진심원 씨의 또 보약 같은 라이브를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네네. 가수 진심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시간 트로트 시간 통해서 차세대 트로트 스타 강자민 씨를 또 모실 거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진심원 씨의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원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아니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거기서 거기 아니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나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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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많은 사연 너나 너나 나나 수많은 눈물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까지 막 이랬는데 아무 일 없듯이 그 소개를 또 바로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다른 지역 소식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성의 대문어가 한창이라고 하던데 네. 문어 많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혜선 씨 혹시 먹어본 문어 중에 큰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바닷가 어판장 같은 데 가면은 엄청 큰 문어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면서 저거 어떻게 먹나 싶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한 적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문어 숙회 같은 거 먹을 때 잘라서 놓은 걸 맞아요. 먹기 때문에 원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문어가 가장 큰 거는 40kg 정도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자연산 대문어가 대체로 맞은 고성 대진항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입니다. 사실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그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와 연락이 끊긴 게 벌써 1년 전이거든요. 그랬던 그녀가 1년 만에 이곳 대진항에 오늘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고 해서 제가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장도 좀 신경 썼고요. 머리도 힘껏 올려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긴 다리, 매끈한 피, 완전 제 스타일, 제 이상형. 어떻게 롱다리 그녀 한번 만나보러 같이 가실래요? 자기야! 기환 씨의 그녀를 만나러 일단 한번 가보시죠.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드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마을이죠. 예로부터 명태며 청어, 정어리가 아주 많이 잡히는 항구로 유명했는데요. 모처럼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이야, 이쪽에 말이죠. 문어가 엄청 많아. 느낌이 그냥 한 몇백 마리 있는 것 같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좀 문어 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 문어 보여줘, 문어 보여줘. 이거? 그냥. 우와! 이게 봐, 한번 보고. 우와, 이 빨판이! 야, 이 빨판이 장난 아닌데? 우와! 야, 우와! 우와, 잠깐만. 이야! 실한 이 녀석이 바로 그 유명한 대문어입니다. 우와! 야! 아이! 어디다 해야 돼? 아이 쿠절은 짓궂은 이모님께 된통 당한 기환 씨. 이런 장난은 에이. 저기로 한번 가보시죠. 저 지금 문어를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살짝 데친 대문어를 초고추장과 함께. 와. 탱글탱글하다. 아니. 사장님. 우와 저거. 우와. 어우 무거워. 이게 몇 킬로짜리예요? 18킬로. 18킬로? 와, 이게 지금 이 그물사이로 보이는 빨판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 네, 커요. 야, 그럼 대문어는 왜 대문어예요? 커서 대문어. 커서? 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한자 큰 대자 써가지고. 예, 예, 예. 그럼 뭐 대문어도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소문어, 중문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어요? 규격이? 예. 예. 소, 중, 대 이렇게. 대, 있어요. 아, 예. 그럼 진짜 큰 거는 한 몇 킬로 이상이? 한 30킬로 나가는 거죠. 30, 40킬로 나가는 게 있어요. 크기로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다는 대문어. 그 맛이 궁금합니다. 동해바다 호령하던 대문어를 뜨거운 물에서 야들야들 슬쩍만 데친 뒤에 먹기 좋게 큼직큼직 썰어주면 풍미가 일품. 어떤 입맛도 다시 돌게 해주죠. 대진항에선 인근 저도오장에서 잡아온 문어며 각종 수산물 경매도 이루어집니다. 뒤에서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저도 어장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어장인데요. 4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년에 딱 9개월만 한시적으로 조업이 가능하죠. 이곳에서 양식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민들이 잡아올린 펄떡펄떡 싱싱한 자연산만이 식탁에 오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곳. 이 싱싱한 자연의 선물을 오늘은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경매가 이런 재미가 있었네요. 그 쫄깃쫄깃 맛있는 대문어로 초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조물조물 손맛 더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대문어 초밥. 회전 초밥집에서 쏙쏙 골라 먹던 문어 초밥을 이젠 내 손으로 직접. 이거 초밥 장인 탄생하는 건가요? 직접 만들어 보셨죠? 네네. 어떻게 직접 다 드셨네. 나 싹 드셨어, 싹 드셨어. 아, 오늘 처음 만들어 봤는데. 뭐 실력은 없는데 네. 이 재료라든가 이 분위기 네. 그리고 이 축제 네. 그걸 한 입 먹는 그런 기분이 문어와 함께 두 분 애정도 깊어만 가네요. 위원장님, 아 제가 또 이 대문어 축제는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 어떤 축제인지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대문어 축제가 지금 이제 4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회? 예, 4회째인데 여기 문어는 저도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어가 이제 그 황금어장이 아니라 저도장이.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대문어가 좀 그러니까 특별히 좀 맛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곳은 이제 물 조류가 네. 잔잔하기 때문에 아하. 이 모든 동식물은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딱딱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예.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그 연하니까 잡수기가 좋고.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밑에 지방에서 문어 이렇게 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먹다가 임플란트 몇 개 하셨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기환 씨 허풍이 갈수록 늘어나네요. 아,
여러분 제가 개코인 거 아시죠? 어디서부터 이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지금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타코야끼 기다리고 있어요. 타코야끼.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코야끼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거. 네네. 아 그렇군요. 오늘 어떻게 지금 잘 만들 자신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저도 주유 사면 되나요? 네. 공짜예요? 3,000원인데. 3,000? 피디님 3,000원 3,000. 자 달아오른 틀 위에 숙성시킨 반죽을 부어주고요. 큼지막한 문어를 아낌없이 넣어줘야 씹히는 맛이 제대로겠죠? 남녀노소. 야 일단 문어가 너무 싱싱해 보인다. 야무지게 잘 구워지고 있네요. 맛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타코야끼 본인은 얼마나 좋아하세요 평소에? 저는 뭐 될 수만 있다면 네. 일본을 건너가서라도 타코야끼를 먹어보고 싶은. 아 네. 아직 못 가보셨구나. 아직 안 가봤죠. 아 그래 일본어 잘하세요? 아니요. 오케이 여기까지. 말하는 사이에 노릇노릇 구워진 타코야끼 가다랑어 포가 그 위에서 춤을 춥니다. 아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잖아요. 풀빵에도 풀이 없고 근데 문어빵에 진짜 문어가 있다. 이건 제가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겠어요. 나 먹어볼게요.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어디서? 아 여기 보이세요? 이 문어 있어 있어 있어. 와 문어가 아주 꽉 차게 들어있네. 실해 실해. 대문어와 함께 즐겨본 봄날의 추억 어떠셨나요? 그 깊고도 풍부한 맛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북방 한계선과 불과 1km 떨어진 동해안 최북단 황금어장 저도어장. 넘실대는 파도 속에서 여유롭게 자란 대문어를 기억해 주세요. 네, 네 문어 진짜 대단하네요. 네. 크기도 힘도 정말 대문어답게 이름값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영화 아가씨에 나왔던 문어, 그 큰 문어 막판에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네. 고성 대문항 문어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100% 자연산 양식은 명암도 못 내민다는 대문어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은 아침에 퀴즈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까 틀어줘 때 여러분 네. 실시간 라이브 채스로 함께하신 분들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네 분을 또 뽑아봤습니다. 네. 먼저 이종권님 아침에 들으니 정말 보약이네요. 하트 보내주셨던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문자. 예. 네. 역시 라이브 채소로 함께하신 분입니다. 이현배님 문자 네. 소개해주시죠. 진짜 충주유기소 있는데 들러서 음반 구입했습니다 하시면서 바로 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네, 팬심을 예.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문자로 7158님께서 네. 나의 애창곡 보약 같은 친구 아침에 이런 보약을 맛보다니 부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0308님 문자로 할아버지 할머니 5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선물 받은 기분이라고 하시네요. 치시모 씨 파이팅 네. 하셨습니다. 아까 라이브 때도 소개를 네. 해드렸죠. 예. 이렇게 네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요즘 뭐 취업의 기회가 여전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네.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업체에게는 좋은 인재를 또 발굴할 수 있는 기회 2019 상반기 음성군 취업 박람회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한 내일 음성에서 만나요를 주제로 한 이번 취업 박람회는요. 기업별 채용관과 취업 지원관 등 42개 부스가 운영이 되고요. 네. 32개 업체가 직접 참여를 해서 200여 명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이라든지 취업 타로관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네네. 여러 가지 부대 행사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아침에 스페셜 방송되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